들어가자. 아, 춥다. 윤, 이번에 골프팀이 참석 안 해서 위약금 물어줘야 되나 보더라? 윤 어머니, 김합에 갤러리 들렀다가 윤 때문에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. 위약금? 엊그저께 그 골프대회 말이야? 알았어? 그럼 너 그날 윤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? 너 확실하게 해. 우유부단도 죄다. 아니면 확실하게 내치고 맞다고 생각하면 확실하게 행동해. 희망 주면서 될 듯 말 듯 고문하는 것도 죄야. 윤무역 겉으로는 실실거려도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. 지 생모 찾을 거라는 생각에 골프 시작한 사람 아니니. 유명해지면 지 생모 찾아올 거라는 말 한마디에 이 악물고 시작한 거야. 몇 년 전에 부상당해서 그나마 골프 접어야 될지도 모른대더라. 당신까지 그러지 마.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사람, 기다리게 하는 사람, 한 사람이면 충분해. 왜 그래? 어, 아니야 아무것도. 갈게요. 황보 선생님 연락되면 저한테도 꼭 알려주고요. 그거 알아요? 뭘요? 오님 씨 요리에는 신기한 재주가 있는 거. 먹으면 막 힘나. 거짓말을 해도 믿고 싶은 말이네. 뭐 사실 나 음식 장사에서 망한 적은 없었어. 아, 그럼 오님 씨 요리를 매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? 말해봐요. 나 매일 먹게 해줄 수 있는지. 우찬 씨,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? 아, 말도 안 돼, 진짜. 아, 안 들은 걸로 할래요. 왜요? 아, 그게 말이 돼요? 아,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해요? 식당 내라고요. 오인 씨 식당 가서 매일 밥 먹게. 아니, 그럼 무슨 생각하고 절대 안 된다 그런 거야? 아,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나 갈게. 아, 저기 얘기하다 말고 그냥 가요. 나중에 봐요. 38선보다 높고 무섭구나. 아, 사람 놀리고 그래. 아, 진짜. 아. 염치료 집에 들어가면 무슨 염치료? 어머니였나? 예? 왜 그려? 아, 어머니 본 것 같아서. 이상하다. 어머니? 사돈이? 아니, 제가 또 뭔 또 헛소리요? 잘못 본 게 맞나? 야! 이제 김서방이랑 이혼까지 했는데 무슨 염치로 사돈 양반이 여기로 오겄냐? 아, 추운데 빨랑 들어와! 오님 씨 이혼했어요? 오님아! 오님아!
언니가 금방 어딜 간겨? 아이고, 하여간 쓰레빠기질 못 버리고 이게. 수목해. 고마워요. 고마워. 뭐가요? 나 위해서 한 거지. 우찬 씨에서 이혼한 거 아니에요. 잘했어. 잘해서 안아주는 거야. 예뻐서 안아주는 거야. 보자며 생각해 본 거야? 언제나 그래. 늘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날 이용해 먹으면 다 떠나고 말아. 당신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. 당신마저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치밀어서 욱하는 마음에 실수했어. 상처 줘서 미안해. 왜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? 나 너 사랑했고 진짜 믿었어. 내가 어디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? 이렇게까지 추락한 꼴이 뭐야? 결혼한 여자도 버리는데 결혼도 안 한 난 언제 버릴지 알 수 없잖아. 우리 엄마도 늘 언제 버림받을지 모를 두려움에 떨고 살았는데 난 그렇게 되기 싫었어. 장씨 용서해줘.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. 딱 한 번 실수로 이런 일을 겪는 건 억울해. 너무 억울해. 나도 하나는 건져야겠다. 너 여기서 나오고 싶으면 내 재산 명의 나한테 넘겨. 넘기고 나면 그때 우리 앞길 다시 생각해보자.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너 네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? 그게 싫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철창 안에서 살다 나오든지.